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해외 투자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개인들의 투자 동향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이 지금 이제 5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상반기에 어디다가 투자를 많이 했을까? 특히나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하니까 미국 주식에 어디에 많이 투자를 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점검함으로써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개인들이 어나 틀리지 않았어 또는 뭐아 얘들이 이렇게 가니까 나는 반대로 가야지 뭐 이런 지표로 한번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한번 보세요. 요거 기준은 일단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그 개인들이 매수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된 그런 금액들 매수 기준으로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요건 달러입니다. US 달러. 자, 1위. 대망 1위 어디만. 역시 남자야, 남자. 예. 미국 주식은 테슬라지. 예. 테슬라. 지금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요거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테슬라 하신 분들 뭐 여기서만 투자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수익이니까 아, 잘했다. 테슬라 역시 가슬라. 망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믿고 가야 됩니다. 가슬라. 영차, 영차. 자, 그리고 2위, 어딥니까? 요 디렉시오는 운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반도체 3배짜리입니다. 역시! 남자야, 남자. 그냥 3배, 3배, 3배. 예. 아, 이거 1배짜리 어떻게 해? 심심해. 아, 우린 이런 거안 해. 그냥 3배짜리. 예, 반도체 3배짜리.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투자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한60% 가까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ETF로 봐도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좋으니까 아마 이제 좀 수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본전 회복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위가 뭐예요? 이건 반대 거. 베어 3X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반도체를 하방으로 3배짜리. 아, 역시 또 남자야. 상방도 3배, 하방도 3배. 씨. 먹으면 3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한 41억 달러. 상방으로는 41억 달러, 하방으로는 한 38억 달러. 요게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면은 4조에다가 4,30이니까 요게 한 5조 2천. 5조 2천. 그럼 요거는 뭐한 3조니까 3, 3은 한 4조 정도. 5조 2천억 4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더 많이 매수를 한 거네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실적이 굉장히 개인들이 매수를 잘 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하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다. 나 살려. 여기 좀 계실 거야. 여기 좀.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울트라 숏 QQQ ETF. 이건 뭐야? 하방으로. 나스닥 하방으로 3배짜리. 아, 역시. 나스닥도 하방으로 3배짜리. 역시 대한민국 분들은 그냥 뭐한 배짜리 이런 건 시시해서 못 하겠는 모양이에요. 그냥 뭐 여기 지금 보시면 테슬라만 빼고 다 3배짜리예요. 아, 그다음 5위도 3배짜리네요. 울트라 큐큐큐. 요건 뭐예요? 나스닥인데 상방으로 3배짜리. 아, 역시. 예. 그러니까 짤짜리 매매를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도 짤짜리 매매를 많이 하지만 참고로 저는 하방은 잘안 합니다. 숏은. 숏 매매는 잘안 해요. 왜냐면 이 떨어지는 건 한계가 있지만 롱은 한계가 없어요. 몇백 퍼센트, 몇만 퍼센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방으로만 매매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가급적이면 숏 매매는 많이 하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야 기분 좋잖아요. 좀롱 매매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3배짜리 아 형님들 역시 응원합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디렉션 데일리 20년물 트레저리 아니 채권을 3배짜리 합니다. 여러분들 와. 채권을 세 번, 이거 국채거든요. 트레저리 본드. 이게. 와, 채권 20년, 그러니까 장기채죠, 장기채. 장기채를 3배짜리를 매매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기채를 매매한다는 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조금 조금씩 이제 듀레이션이 발생돼서 그 배당 그 쿠폰 가격 말고 이제 듀레이션을 먹을 수 있거든요. 대략 뭐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1%에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의 듀레이션이 발생이 돼요. 그게 수익금이죠. 근데 그걸 3배로. 그러니까 남들 한 배짜리로 1% 떨어졌을 때 20에서 30% 먹는 거 나는 90% 먹겠다는 심리죠. 네, 역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지금 연속으로 세 배짜리만 나왔습니다. 1등 하나만 빼놓고는 다세 배짜리입니다. 형님들 존경합니다. 멋있다. 자, 7위. 아, 킹비디아 나왔습니다. 킹비디아. 아, 킹비디아.
지금 현재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아,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육과장도 지금 308%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종목이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물리신 분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가니까. 그리고 한 배짜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 자, 그리고 8위. 이게 뭐냐면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일이라고 해서 BU 티커가 BOIL이거든요. IL.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 두 배짜리예요. 두 배. 상승으로 두 배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개박살나 있죠. 참고로 지금 유가장에 마이너스 거의 47%. 근데 오늘 보니까 한 10% 빠지더라고요. 아마 마이너스 한 55%에서 한 6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저만 이렇게 천연가스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근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 형님들은 그냥 막 바닥에 박살난 거 아니면 세 배짜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거에 왠지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형님들만 믿고 저도 좀 모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위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지금 거의 싱글스코어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지금 신고가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신 분이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이 수익이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저도 칭찬하고요. 네, 자 다음 10위 애플. 야, 또 칭찬합니다. 애플도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싱글스코어예요. 거의 한 자릿수 손실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 역사적 꼭대기에 정수리 여드름에서 사신 분들도 지금 거의 수익이다. 수익권에 다 와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11위 그리고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1조. 이건 뭐냐면요, 특정 종목, 즉 테슬라를 1.5배 하는 거예요. 1.5배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15% 오르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한 배짜리 시시하다 이거지. 아, 테슬라를 사고 싶어 너무. 근데 뭐 막 3배, 10배짜리 뭐 없나 하는 이 한국인들의 어떤 이런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1.5배짜리가 있었네요.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1.5배짜리 있는 거는. 아무튼 테슬라를 투자할 거 어차피, 그렇죠. 어차피 신고가 갈 거고 테슬라는 화성 갈 거니까 1.5배 투자해야죠. 한 배짜리 투자하면 바보 아닌가. 그죠? 어차피 신고가 갈 건데. 농담입니다. 신고 갈지 안 갈지 모르죠. 아무튼, 이왕 할 거 나는 1.5배로 먹을란다. 니들 한 배 먹을 때. 네, 역시 형님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알파벳. 여기 이제 구글이죠. 구글. 예, 구글이 12번째네요. 구글. 구글은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조금 아직 좀 상승폭이 한 20%에서 30% 더 남아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바로 패스. 13번째는 뭐냐. 13번째는 여기 뭐냐면 트레저리 본드인데 숏이죠, 숏. 단기국채, 단기국채. 단기국채가 뭐냐면 1년 미만. 1년 미만 국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대로 오르고 최근에 이제 장기보다는 단기국채 금리가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다. 그런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뭐 수익률이 한 4에서 한 5%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또 금리를 인하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차익도, 듀레이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채 투자하는 거 지금 일정 비율 정도는 저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4위. 아, 많이 들어보셨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야, 우리 형님들은 그냥 3배 아니면 망하는 거, 막 바닥에 기고 있는 거. 아이, 남자야. 그렇죠? 결국엔 이거 상폐됐죠. 그 물론 JP모건에서 인수해 갔지만 요 주식 자체는 상폐가 된 겁니다.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주식들을 매매해서 갑자기 또 살아나 팍 튀어나오면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요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요거는 이제 그 강심장을 가진 남자 형님들.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한 1억 이상 꼬라보신 분들, 이런 큰 형님분들만 하는 거니까 저희 같은 이 심장이 요만한 친구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형님들 인정합니다. 아, 그리고 15위는 아마존. 아마존은 요새 좀 재미가 없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조금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패스. 그 다음에 이제 16위. 제가 이걸 16위까지 캡처해온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0년물 장기국채입니다. 장기국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걸 15위까지 또는 10위까지 끊으려다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게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위험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저 포함. 저도 이제 여기 장기국채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외, 지금 이제 미국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 장기국채. 예, 장기국채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는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투자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내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그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정말 멋있다. 상남자 형님들이다. 상남자. 역시 상남자 넘버원. 넘버원 형님들이었다. 자, 요렇게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종종 한번 이렇게 얼마나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순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올해는 작년엔 조금 많이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상방으로 봤는데 하방으로 가갖고 잘못되신 형님들 많은데 올해는 굉장히 잘 투자하고 계신다. 우리 형님들 돈 많이 벌어서 예, 슈퍼챗 좀 많이 쏴주시고 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것들 좀 재밌는 것들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꼭 투자나 뭐 주가, 뭐 차트 이런 거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